껍데기는 가라. 영어독해 이번 시간은 EBS 2025학년도 수능특강 5강이죠. 5강 함축의미를 묻는 문제인데요. 함축의미의 교재 페이지 31페이지 에, 2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에, 함께 보시죠. 자, 어, 함축의미는 중요한 것은 함축의미는 주제문의 내용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주제문이 맨 처음에 나오네요. 자, 마법의 공식 두 가지 함께 외워보실까요? 도주다시 뽀미니 결. 도뽀미니 주다시 결. 자, 그런데 예, 여기서는 도입이 없어요. 도입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했죠. 예, 도입이 있는 경우가 많지만요. 그래서 처음에 주제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 주황색 부분, 부연 설명해주는 다시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포인트가 녹색으로 보이네요. 뭐 제가 포인트는 녹색으로 표현하죠. 헬리 메인스 페이머스 아, 에피그램 얘기가 나오고요. 쭉 포인트를 지지해주는 문장 나오고, 아, 오래간만에 마지막에 결론 문장이 보이네요. 이 결론 문장은 주제문의 내용과, 아, 주제문의 내용과 같다. 다른 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밑줄친 부분 한번 봅시다. 아, 미니가 있네요. 미니. 그래서 도주 다시 뽀, 미니 결론 자 미니가 미니 결론 부분이 지금 묻고 있습니다 예. 미니 결론 우리가 주위에서 다뤄져야 될 문장이죠 자 그래서 예, 레벨드 언의 반란이니까 그 반란 반란은 너무나 갔다 이런 얘기에요 주제문의 내용 봅시다 주제문장이 상당히 긴데요 긴 문장은 우리가 핵심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모토가 껍데기는 갈아라. 껍데기는 갈아버려. 이런 얘기죠. 그리고 핵심만 남겨두면 어떻게 되냐면 The modern corporation as a child of l a i s s 이게 자유방임이고 시장사회의 자녀인 현대기업. 이런 것들, 그냥 이해하시고, 이게 중요한 게, 현대 기업이라는 것은, is based on a creed whose greatest weakness. 이런 약점을 가진 것에 기초한다. 즉, 이 약점이에요. Inability. 자, 여기도 하나 기억하셔야죠. To see the need for status and function of the individual in society. 사회에서, 사회에서 개인의 신분과 기능이 어, 기능을, 기능의 필요를 보지 못하는 것에 기초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대 기업의 문제점은 개인의 신분과 펑션을 갖다가 제대로 못 본다. 라고 하는 것이 이 글의 주제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런 의미에서 그 반란이 넘어갔다. 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부연 설명하는 다시문법입니다. The Philosophy of the Market Society. 그래서 시장 사회의 철학은 there is no other social criterion than economic reward. 경제적인 보상보다 더더 보상 말고는 다른 기준이 없다라는 얘기. 그럼 이 시장 이 시장 사회, 즉 현대 기업에서는 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economic reward다. 경제적인 보상이다. 즉 돈이다 이런 얘기죠. 돈이다. 자 그래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어, 이 사람이 헨리 맨이라는 사람의 유명한 경구 얘기를 들고 있는데 이 내용이 이 사람의 이 글을 가지고 있는 포인트예요. 여기 그 대는 동격의 대시죠. 여기까지가 그 동격인데 그그에피그램이 어떻게 경구 어떻게 되냐면 the cause of modern history has been from status to contract. 현대의 역사는 어, 신분에서 계약으로 그렇게 어, 왔던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이 에피그램이 간결하게 유약하기를 더 빌리프워드의 브 19세기 19세기 더 소셜 스테이터스 앤 펑션 자 사회적인 신분과 기능은 should be exclusively the r e s 이 경제적인 어, 경제적인 발전 경제적인 에, 어, 성장의 결과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어, 19세기를 특징짓는 말은 신분과 기능은 경제적인 것의 결과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부연 설명하는 문장이 This emphasis was the result of rebellion. 어떤 반란의 결과인데요 Against 뭐에 대한 거냐면 A concept of a society. 이런 사회래요 어떤 사회냐면 Define a human position. 인간의 지위가 Exclusively in terms of politically determined status. 정치적으로 결정된 신분 예를 들어서 뭐 어, 우리나라를 얘기하면 양반, 상놈, 이런 것이죠. 이런 것으로 결정되는 그런 사회에 저항한 반란이래요. 그래도, and which does deny the equality of opportunity. 자, 이것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결정된 그런 신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양반, 상놈은 바로 기회의 공평성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죠? 네. 이것에 대한 반란이래요. 19세기에. 어, 신분과 어떤 개인의 기능이 경제적인 그런 어드밴스먼트로 결정 되는 것이요 그런데 이 반란이 너무 나갔다 하란 얘기야 너무 나갔다 한 얘기는 뭐하고 관련돼서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status and function of the individual 개인의 어떤 신분과 기능을 갖다가 제대로 못 본다 그 내용이 되겠죠 네.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 어, 우리 주제문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in order to establish justice,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정의를 세운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결정된 이런 신분, 이런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it denied a meaning and fulfillment to those who cannot advance. 이렇게, 나아가지, 나아갈 수가 없었던 사람들의 에 fulfillment 성취와 의미를 부인했다는데 이게 대다수의 사람이다. 여기서 나아간다라는 얘기는 진보한다라는 얘기는 바로 에,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지 못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을 부정해 버리는 거죠. Instead of realizing that the good society must give both justice and status. 자, 그래서 좋은 사회, 사회라는 것은 정의도 구현해야 되고 그리고 신분 어그 이 어떤 신분도 그렇게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한 얘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크게 스테이터스하고 스테이터스하고 또 리커노믹 리어드 어떤 이코노믹 어드밴스먼트 요거를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예, 19세기의 특징이. 자, 밑에 선택지 봅니다. No economic reward was actually made. 어, 경제적인 보상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 이루어졌죠. 예, 19세기에. 자, 이번에, 예, no가 아니겠고요. 이번에, The social status of the masses. 대중의 사회적 신분은 grew too much. 여기에 보면 대부, 대중의 사회적 신분이 상승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무시되고 있죠. 3번에, society d e f i n e s individuals only as social beings. 사회는, 개인을 사회적인 존재로만 규정한다. 이게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이고요. 4번에, status, a 아, status가 나오네요. was overshadowed by the economic advancement. 이 신분이라는 것이 경제적인 어떤 성취에 의해서 과도하게 그늘 지어졌다.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이렇게 표현한 거하고 같은 거죠. 예, 주제문에네요. 현대 기업의, 예, 현대 기업은 바로 예, 개인의 어떤 신분과 기능을 볼 필요의 예, 능력이 없다. 무력하다. 이런 얘기죠. 같은 내용이죠. 5번에 The New Order, 새로운 질서는 emphasize individual over group. 집단 위에 개인을 더 우월시한다. 여기 집단과 개인 간의 대별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제문의 내용을 통해서 함축된 의미가 사 번, 예, 바로 어떤 경제적인 진보, 경제적 성취가 성취에서 스테이트스 종래 의 전통적인 신분이 무력화되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그이 그런 상당히 조금 심도 있는 글로, 글로서좀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어휘만 보면은 어떤 장 약점, 장점이 대별할 수 있는 단어고, 아, Inability, Ability 그런 것도 역시 대별해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그렇게 그런 단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어, 자 일단 하여튼 그런 단어들의 초점, 여기 Deny 이거는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단어고요 그런 것들이 어휘와 관련돼서 할수 있겠고, 그 다음에 빈칸은 뭐 제가 여기 굵은 글씨로 표현한 부분,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초점을 맞춰서 준비해 주면 되겠고, 아, 글의 순서는, 자, 주, 다시, 포인트, 에, 미니, 결론으로 되어 있는 아주 논리적으로 탄탄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 글이죠. 그리고 또 문장인치는, 지금 이 포인트와 포인트를 지지하는 문장 미니 결론 부분, 이 부분에서 어, 문장들이 순서가 아주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한 문장을 빼가지고 어, 여기 뭐 디스도 보이고요. 또 여기에 그, 어, 다시 미니 결론 이 문장도 그렇고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에, 단락이죠.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어, 이번 문항, 이문항은 여러분들이 이 단락을 아, 대단히 충실하게 논리적으로... 에, 입체적으로 이해해야 될 중요한 단락이라고 생각되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